아빠, 큰일 났어. 문자가 계속 오잖아. 예. 소리 나세요? 예, 저게 문자 오는 소리입니다. 계속 띵동 띵동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추석 이벤트를 너무 성원해 주셔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된 거를 이거를 가운데 부분을 잡아당기면은 리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리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금부터는 저희가 계좌를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 자꾸 계좌 때문에 문자 여쭤서 그랬는데 입금을 좀 보류를 해 주셔야지 돼.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꽃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또 환불해 드린다든가 또 이렇게 예, 또 입금이 돼 버렸으니까 온치 않은 꽃을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대신 사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입금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들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이벤트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비공개하는 것도 또 완벽한 처방은 아니고 어찌됐든 수요일까지 입금분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관련 영상 오늘 하나 더 찍어요. 여러분들은 협조 사항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문은 아주 간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저랑 하고 싶은 말 많은 것들은 댓글에다 남기세요. 욕하고 싶은 것도 댓글에다 남기고 왜 뿌리가 없냐? 요번에는 왜 꽃대 자르라 그러는데 안 자르고 댓글에다 남기셔도 돼요. 그 어떤 분은 댓글에다 하시고 싶은 말 있는데 댓글에 좋은 말들만 쓰려고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반품도 하고 또 배상도 해드리고 잘못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 다반사고 그냥 일상사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가 처신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주문하시고 입금을 보류하시고 그래서 황금허접 상처 난 거는 사실은 저희 농장에 상처 난게 많으면 농장 망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한열몇개 있어요. 30개? 열몇 30개도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겨서 예, 30개예요. 열 우겨서 몇 개예요. 30개예요. 열몇 근데 개예요. 열몇 개. 그거를 한 150여 개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조금 상처 안 나고 조금 뿌리가 덜 좋다든가 그런 유사품을 보낸다 하더라도 황금허접 만 원짜리는 사실은 이제 품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품을 상처 내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금허접 만 원짜리는 자, 품절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프링 댄스도 제가 거짓말 아니라 한판반 정도 있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요즘 얘네들이 또 향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사시는 바람에 제가 그 가게를 점박이하고 그걸 구하려고 여기 허니능에 있는 도매시장 난을 취급하는 10군데를 갔는데 어제 그 경매시장에 물건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스프링 댄스는 그나마 시간이 가면은 구애는 보겠습니다. 구애는 보겠습니다. 근데 스프링 댄스도 품절이고 금마는 고품절이고 금마가 품절인 이유는 이제는 얘는 물건은 좀 있는데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못한 상태의 물건이 의외로 좀 많고 그래서 금마도 여쭤보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온것 중에 약 3분의 2 정도는 제가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직도 다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날짜 수로는 3일 됐어요, 3일.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저녁에까지는 문자를 다 확인하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그 배송 기간이 이 겹치면은 식물인데 뭐 3일까지는 괜찮은데 4일, 5일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곤란할 것 같아서 땡겨서 제가 이벤트를 나름 한 거니까 추석 전에 여러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차분히 하시자. 그리고 계좌가 성남 다육식물 영농조합 법인이 저희 같은 겁니다. 유리난농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리난농을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없애나 마나 고민하면서 이제 성남 다육식물로 영농조합법인을 출범을 시켰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해서. 그래서 두 개 다가 현재로서는 주인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두 군데로 해서 문자를 두 사람이 소화를 하는 것도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포털에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가 발생되더라도 뭐 하는 것도 네이버는 좋은 점이 있어요. 예, 뭔지 예. 아세요? 딸한테 네이버 이거 가서 우리 딸이 사라 그러면은 진작부터 네이버로 하라라고 그 요청을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윗세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직도 그 문자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하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저도 사실은 추석 이벤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격에 민감하고 이렇게 사시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주문을 하실 때 A라는 사람이 주문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주문을 하면은 하나의 박스 안에다가 주문 내용하고 그 주소하고 이거를 하나의 박스 안에 다 해셔야지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문자 메시지. 예,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카톡은 하시면 안 돼. 카톡은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안 되고, 문자로만 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자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확인차 문자를 한번 더 보내드리는데, 돈 다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주문 확인하려고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뭐 저희 계좌번호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보려고 그 최초에 보냈던 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또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대방 상에서. 계좌번호가 맞고 이름이 맞으면은 여러분들 입금 확인 안 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4만 군데 수소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몇 개 안 남은데 어느 정도 품절이에요. 진작에 품절이에요. 근데 수소문해서 대성나눔 내일 저녁에 제일 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 또 제가 하루 종일 그 4시간 강의하려면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전화를 안 해 주셔야지 돼요. 전화를 안 해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요번 이벤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이 뭔가가 궁금한다든가 그러면은 전화를 하셔야지 되는데 입금하긴 왜 문자 안 보십니까? 이런 류의 전화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포장을 하다가 이 포장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연되면 결국엔 피해가 여러분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파는 거는 꽃도 한가위를 알아요. 가을은 풍성하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것들은 뿌리 상태로 다 대체로 거의 좋습니다. 호접이
이 시기가 아닌 때 꽃이 피어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뿌리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뿌리 상태도 괜찮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해드리겠다. 돈은 먼저 넣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제가 넣으십시오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내십시오 문자 드리고 나서도 아이고야 품절입니다, 아 뭐 이렇게 됩니다. 왜? 이제 공산품이 아니고 재고관리가 탁탁 되는 게 아니니까, 아 저희가 가부적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까봐 아 무조건 물건이 있는데도 무조건 품절입니다 막을 수 없어서 조금 열어드리면은 자꾸 품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거 요번에 경험을 쌓아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명절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훈련이 되고 저도 훈련이 되면은 눈높이가 서로 맞춰지고 경쟁력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는 거는 사실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폼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세월 농부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소비자들 몫이고 이거를 최초 생산한 생산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살짝 지쳤습니다. 제가 문자를 봐야지 되는데 가면이라고 그러죠. 가수면. 잠을 자는데 눈이 안 감겨요. 아 이거 문자 해야지 되는데, 아 부족한 거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런 행복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멘붕이었어요. 어제 그제는 멘붕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살짝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자고요. 그거 깐놈이고 그죠? 잘못되면은 제가 책임지면 돼요.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